자, 이제 어디 피냐면 97페이지 표시면 거기 인감증명서 이렇게 나오죠. 인감증명. 지금 이제 서명사실 확인서제도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등기와 관련해서 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은 우리가 이건 방문 신청할 때, 즉 전자 신청할 때는 참고로 전자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긴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로서 이걸 대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겠죠. 그러면 인감증명을 언제 내는가? 등기규칙 60조에 가면 올해 좀 개정이 됐어, 그것도. 올해 1월 1일부터 규칙 개정돼서 3호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일단 의무자의 진정성 관련된 거, 의무자 진정성 관련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원칙이, 자, 인감 내는 경우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 의무자에 대해 의무자, 즉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 그럼 의무자는 항상 내느냐? 등기 의무자라면 항상 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즉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째 의무자가 소유자일 것.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감 내는 거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의무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그다음 그 사람이 뭐 해야 돼? 소유권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보세요. 자, A 소유 건물 B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등기 해주려고 그래. 그럼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야? 설정자가 의무자고 전세권자 권리자니까 이때 의무자 누구냐? 전세권 설정자. 지금 누구야 여기가? A. 그다음에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예요? A가 소유자지? 그럼 의무자 동시에 소유자니까 이 전세권 설정할 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 얘 뭐가 필요하다? 인감증이 필요하다 얘기. 그러면 전세권 등기 다 끝나고 전세권을 말소 등기하려고 그래. 전세권을 말소 등기하면 말소면 전세권자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말소 얘가 의무자 돼요. 그 소유자는 어떠냐? 권리자지로 바뀌어. 그럼 말소 등기할 땐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 B가 의무자야. 소유자는 A고 의무자는 B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지? 이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땐 의무자가 소유권자 아니므로 인감이 필요 없다 이 얘기. 이해돼요? 예, 원칙 의무자 소유자일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나머지 다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총 8가지가 있는데 그다 암기할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요 의무자의 진정성 관련된 게세 가지인데, 요 첫째 1호가 이게 원칙이고 요게 원칙이다. 원칙 의무자가 소유권자 소.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 말소 시 여기서부터는 다 예외적인 거야.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시요 가등기권자, 이때는 의무자가 가등기권자지만 아직 소유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이건 소유자가 될 뻔한 사람이므로 반드시 가등기 명의인에 인감이 있어야 된다. 즉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만 그래요. 전세권 가등기 말소하거나 저당권 가등기 말소하거나 이럴 때 필요 없고,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그래서 첫째가 이거고, 두 번째 가등기 중에 소유권 가등기 말소 시.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자, 소유권 이외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일 때 원칙대로 보면 소유권자 의무자일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라면 이건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소유권 이외의 저기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는 이제 뭐만 내면 되냐면 등기필 정보만 내면, 등기필 정보 이것만 내면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다시 인감을 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등기 진정성 관련해서, 자, 첫째 공동신청을 해라. 공동신청해라. 원인증명정보인 각종 계약서를 내라. 그다음에 인감증명, 등기필 정보죠. 이제 등기필 정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자 진정성 관련된 거라겠지. 그래서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함께 낸다. 원인증명 정보도 서로 반대방 의사협치, 등기필 정보 의무자 거, 인감 의무자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등기. 그럼 중요성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여기까지 다 필요하면 중요한 등기. 요세 가지만 있으면 중요성이 떨어져. 이런 얘기죠. 아까 전세권 설정할 땐다 필요해. 근데 전세권 말소할 땐 이게 필요 없어. 이렇게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면 되고, 해지증서인 원인증명 정보 내면 되고, 등기필 정보만 넣으면 돼요. 전세권 등기필 정보 이게 필요 없는데 요 등기필 정보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다시 뭘 낸다? 인감을 첨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세분화돼서 아까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멸실됐을 때 어떤 조치?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확인 정보, 확인 서면 확인 정보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증 정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이때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증 정보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작년까지는 요때 첫 번째 필요 없었어. 근데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등기 규칙 개정되면서 그냥 이 필 정보 없어져 세 가지 경우를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반드시 인감을 내도록 바뀐 거예요. 개정된 부분.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의무자 소유권자일 때, 두 번째는 가등기명의자가 말소할 때, 즉 가등기명의자 의무자일 때 예외적인 거죠.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 명의자 의무자라면 필요 없는데 요 다음 단계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이때 낸다. 이렇게 한번 연결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딱 체크해두고 나머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여러분 98페이지 가면 그 6번 협의 분할 협 동그라미 쳐놔. 즉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들어갑니다. 거기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6번 자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98페이지 보이죠? 거기 협의 분할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 할 때 필요 없어요.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즉 동의서 승낙서를 첨부할 때 동의서 승낙서가 진정으로 작성됐음을 증명하려면 인감을 첨부해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7번은 증서 이 서류 증서의 의무자의 진정성이 아니라 어떤 증서 이것이 진정으로 작성됐음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이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중요한 거 이거 소, 가, 외 빼놓고는 협의 분할, 제3자 동의 승낙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감 증명 관련해서는 매매일 때는 자 매매일 때는 일반금 증명 달라요. 매도용 자 매도용 인감 증명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매도용은 원인이 매매일 때만 필요해. 매매일 때만 증일 때 필요 없어요. 이때 이것은 전용할 수 없다. 즉 매수자 이외자한테 쓸 수가 없어. 즉 A가 B한테 팔았다면 의무자 매도인이 인감을 발행해 줄 때는 반드시 요 신청한 사람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얘가 자필로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B한테밖에 못 쓴다는 거야. 그 얘기는 C한테 전매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없어. 왜? 얘가 발행해준 인감 증명에 보면 B 이름을 중간에 딱 써놨어. C한테 못 쓴다는 거. 이걸 전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매도용은 전용이 안 된다. 이런 말 쓰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 증명은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매도용 인감은 원이 매매일 때 받는 건데 이건 전용이 안 돼. 그러면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 즉 일반 인감이라면 이건 용도가 정해져 있어도 다른 용도 써도 괜찮다. 즉 전용이 된다. 용도 전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유효기간은 지금은 모든 증명서를 낼 때 유효기간 다 3개월로 통일됐습니다.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인 등본, 등본. 각종 대장등본, 그 다음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 전부 다 3개월로 5가지 다 통일해놨어요. 3개월 언제부터? 발행일로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개월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3개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따라서 발행일자 기재가 없으면 그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유효기간을 판단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제출한 인감증명 중에서 대리인이 등기신청할 때 누구 걸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 이렇게 나눠서 임의대리라면 본인의 인감 법정대리라면 대리인의 인감 요걸 잘 기억해 줍니다. 본인의 인감을 내는 것이고 법정대리 대리 인감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어딜 잠깐 보냐면 이제 첨부 정보 그만 보고 이제 등기 신청 접수한 103페이지 보세요. 자 이렇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내서 접수하면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한다. 근데 거기 등기실 각하에 대해서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할 때 요건이 안 되면 거부합니다. 그때 부적법한 거부하는 걸 각하 결정이라고 그러고 이유를 적어야 돼. 그래서 각하 사유가 나오는데 자 104페이지 가보면 거기 각하 사유가 쭉 언급돼 있어요. 보면 거기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거 중요하다 했지 별표하시고 자 이건 등기상에 다 설명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상이 아닌 것은 여기 보면 각하 사유로 들어가고 내용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그래서 이 이유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총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더라. 1호부터 11호까지 각하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105페이지 언급됐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2호 요건이 안 되면 등기관 등기를 거부할 때 이거 각하 결정 각하 결정하는데 반드시 이유를 내야 돼.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으로 각하하는 것이다. 이유가 총 등기법에 보니까 11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1호 이유지만 1호는 관할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등기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이거. 근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게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등기상이 아닌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많고 규칙에 가면 52조에 또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가지 중에서 어떻게 나누냐면 1호 2호는 절대 요건이에요. 두 가지. 절대 요건이라고 3호 이하는 상대적 요건이야. 3호 이하 9가지는 다릅니다. 요것은 만약 사전에 발견되면 다 각하하는 거지만 간과 잘못 봐서 등기를 실행했다면 요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다 했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연 무효의 등기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호 이하 9가지는 이것은 간과해서 등기를 실행했다면 이것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또 뭐가 되냐면 실체관계와 부합 맞으면 다시 뭐가 되느냐 유효가 돼버려. 유효.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가 돼버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호와 3호 이하의 차이점 중에 잘못된 간과산 등기 효력에서 당연 무효로서 직권을 하시느냐 아니면 하자가 치유돼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105페이지 4번 하단에 언급한 것. 이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가면 취하라고 나왔지. 취하. 이건 등기실 처리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요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취하는 뭐냐. 취하 등기를 이건 처리하는 걸 말 처리.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건 신청인이 난 하고 싶지 않아서 신청을 냈다 그만할래요 라고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처리할 때는 아무 때나 이거 처리하는 거 아니야. 즉 취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언제만 가능하냐. 시기상 제한이 있어. 시기상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즉 완료 전까지만 완료되기 전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등기 다 끝내면 안 됩니다.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각하되기 전 각하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각하 전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 건을 일괄 신청했을 때 여러 건을 한 장 신청서로 했을 때는 일부 취하도 허용되더라.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일부 사건만 취할 수 있다. 요 정도 내용만 받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앞에 전자 신청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79페이지 펴보세요. 책에서 79페이지 이제 전자 신청. 지금까지는 방문 신청입니다. 방문 찾아가서 등기 신청한 건데 이 전자 신청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신청은 미리 사용자 등록하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걸 우리가 전자 신청이라고 봅니다. 79페이지에 가면 뭐라고 나왔어요? 전자 신청에서 나와 있지. 79페이지 찾았습니까? 천천히 찾아봐. 전자 신청 거기 보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건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이렇게 했지만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산 시스템에 의한 신청 즉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직접 등기 찾아달라면 제일 문제점이 뭘 것 같아요? 현재 잘 생각해 보시면
등기 신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기 부산에 있는 부동산 하나 받았어. 샀어. 그럼 등기를 가야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로 가야 돼. 부산까지 내려가야 돼. 제일 문제가 뭐야? 교통. 서울에는 부동산 거래소 서울까지 가야 돼. 그 관할 등기소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된다? 교통. 그래서 만약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약 대전에 있는 법무사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등기 해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서초 등기소까지 가야 돼.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거리가 있죠? 제주 등기하려면 제주까지 가야 돼. 현장 관할 등기소까지. 근데 요새 뭐가 제일 문제야 돼? 교통난이 문제예요. 교통난. 서울 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만약에 서울에는 빌딩을 사줬어. 내가 그 등기를 해줘야 돼. 근데 사무소는 대전에 있어. 우인받아 처리하려고 왔더니 직원을 빨리 가서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올라가라 했는데 오다 가다 보니까 퇴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꼼짝도 안 오후에 떠난 사람이 어디 가요? 했더니 수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관할 등기소 가려면 멀었어. 언제쯤 도착할 것 같아? 8시도 안 될 것 같아. 8시에 가면 이 등기소 문 닫았어.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요새 간단한 등기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입한 게 전자신청 제도예요. 일본에서 이미 해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한 건데 그러면 전자신청을 왜 처음에 도입하려고 했더니 반대가 너무 많아 못했어요. 반대가 많아. 왜 반대했을까? 누가 반대할 것 같아? 법무사들이 반대하죠. 왜 반대할까? 자기들 오로지 등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라면 아니 법무사 오지도 않고 젊은 친구들이 다 컴퓨터 한 대 놓고 해주면 자기들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성이 있지만 법무사 옆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반대하니까 어떻게 돼? 타협을 한 거야. 아, 이 전자신청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도입함으로써 당신들 밥그릇을 다 뺏는다면 그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는 당신들만 대리하고 일반인들은 전자신청 대리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야. 알았어요? 본인 일반인들은 본인 것밖에 못해. 근데 본인이 매일 부동산 사는 사람도 없고 1년에 뭐 한두 개나 사겄어? 그러면 이걸 전자신청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무사들을 위한 제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신청 제도는 그러한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첫째, 전자신청 할 수 있는 자 누가 가능하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자연인과 법인은 다 됩니다. 자연인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은 다만 외국인 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어야 돼. 외국인도 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등록,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 국내 거소신고는 돼 있어야 된다. 법인은 다 돼요. 자연인과 법인 이거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법 권리능력 사단자, 즉 비법인, 종중 같은 거.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종중 같은 권리능력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오늘 왜 이렇게 멤버들이 안 오는 거야? 학교? 아, 계약 있어 벌써? 오전에 한 수업 내용 반드시 나중에 보세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자,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때 대리인 이것은 자격자 대리인만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대리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전자신청 대리라는 건 안 돼. 전자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요거 알아둬야 돼. 그리고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미리 언제 하냐? 최초의 전자신청하기 전 전자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 출석해서 이때 등기소는 관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제한이 없다. 아무 등기소나 나가면 돼. 여러분이 부산 갔다가 부산 어느 등기소 쫓아가서 나 사용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신청해야 돼. 등본과 인감 떼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돼.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하면 자 얼마 되느냐? 최초
최초 전자 신청자 사용자 등 하면은 여기 유효기간이 3년씩 써먹는 유효기간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서 한 번이면 3년간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경과되면 하루라도 지나버렸어. 그럼 소멸합니다. 그럼 소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때 연장 신청. 연장 신청만 되는데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만 된다. 연장 신청은 다시 3년씩 늘어난다. 3년씩 늘어나서 횟수 제한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79페이지 전자신세는 기본 개념. 자, 그 세 번째 줄에 나왔듯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등기 신청을 우리가 전자신청이라고 하고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이걸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자 대리인만 이 전자신청 대리권이 있고 일반인들은 본인 것밖에 못해 타인을 대리해서 못합니다. 그럼 거기 사용자 등록 신청 보면 두 번째 줄에 최초 등기 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 등록 해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80페이지에 가면 세 번째 줄에 등기소는 관할 제한이 없다. 아무 등기소나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80페이지 거기 반가로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2번에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하고 연장 신청은 다시 3년 늘어납니다. 연장 신청은 등기 출석할 필요가 없이 전자문서로 연장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이 누구냐?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겠지만 이거 자연인과 법인 됩니다. 여기 자연인과 법인은 다 된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 재단 이건 안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거기면 자연인 되는 것이고 즉 외국인 포함된 자연 다 되는 거예요. 법인도 되는 건데 그 밑에 2번에 보면 자격자 대리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법무사나 변호사 아닌 자격자 대리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 본인 것밖에 안 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특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가 여기선 아까 인감증명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인감 전벌 때. 그래서 이렇게 전자신청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뭘 정리할 거냐면 오늘 뭐 전체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가등기하고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이걸 할 거예요. 우선 책을 어디 보시냐면 137페이지 필수. 먼저 보존등기부터 하겠습니다. 권리등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등기부 개설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 153페이지 펴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나와 있어. 153페이지 소유권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법률 규정에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가 개설돼. 보존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야. 여간에 보존 등기 하면 뭐가 된다고? 등기부가 만들어져. 등기부가 그러면 보존 등기는 자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한다. 그럼 누가 하느냐? 원시주택자가 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여기서 의무자가 없다는 거예요. 단독이니까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자, 이때 보존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토지 경우는 원시취득하는 경우 언제냐?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다. 그럼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부 취득했으니까 보존등기래야 등기부 개설되는 거예요. 건물의 경우는 언제 되느냐?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등기부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아파트 관리시나 노인정 같은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 규약상 공용분에서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휴학을 폐지하게 되면 이때 보존,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휴학을 폐지했을 때 보존 등기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보존 등기 신청인, 이게 제일 문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등기법 제65조 신청인. 자, 지금 책 153페이지 보고 있어요. 보존 등기 의의에서 보니까 최초라는 등기다. 등기를 개설한다 이렇게 나왔지. 언제 하느냐? 거기 원시 취득. 1번 토지 경우 공유수면 매립. 2번 건물 경우 건물 신축. 이게 전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다음 153페이지 맨 하단에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이 공용 폐지를 해가지고 이거 규약을 폐지해 버리면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 꼭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나오면 여기 절차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단독 신청인데 여기 신청인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신청인. 그러면 신청인 누구냐?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소유권을 자기한테 소유권 있음을 증명해야 돼. 증명. 이 증명한 방법은 등기법 제65조에 가면 전부 다 네 가지가 있어. 토지 건물 나눠서 신청인에서 1, 2, 3, 4, 5가 1호, 2호, 3, 5, 4, 5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서 자 토지에 도 적용되고 건물에 적용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1, 2, 3, 5 중에서 1호나 2호나 3호나 이것은 다 공통이지만 이 네 번째 4호는 반드시 건물만 되는 거, 토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 겁니다. 첫째 1호가 뭐냐? 1호 토지 건물 다 공통이야. 이것은 대장등본. 이 대장등본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말합니다. 대장등본에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돼. 또는 그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이 포괄승계인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해사병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 따라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제 원시취득자인데 이 사람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록받았다. 대장, 토지대장, 건축대장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자는 이 사람 적격이 없어. 다만 유일한 예외가 뭐냐? 단 하나 예외가 지적공부상,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 요건 예외.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 대장, 이건 지적공부는 토지 대장을 말합니다. 토지 임야 대장.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으면 요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토지 건물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4페이지 보면 그 신청 여긴 다 언급을 못 해 놔 가지고 제가 써 주는 거예요. 거기 A번이라고 쓴 거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뭐라 나왔어? 자기 또는 피상속인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소유자 등록을 증명하자. 이건 옛날 표현인데 지금 현재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돼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문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기 세 번째 점을 보시면 대장 등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보존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지. 예,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점 보셨죠? 신청인 A번 세 번째 점 까만 점 세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 대장상 이전 등록자이지만 직접 자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그 마지막 줄 밑줄 칩니다. 미등기 토지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할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시험에 나온 그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원시 취득을 증명했기 때문에 보존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상속이나 즉 최초 소유자가 죽었어. 그럼 상속인이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이 하는 것이고 포괄유증 받았어. 그럼 수증자가 직접 보증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인데
이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무엇이든지 다 돼. 이건 확인 판결되고 이행 형성 다 된다. 판결 종류를 불문하더라.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할 때 종류를 묻지 않고, 그 다음에 판결의 경우에 판결 주문 결론에 나와 있던 판결 이유 중에 나와 있던 이것도 묻지 않는다. 주문에 나와 있던 이유 중에 나와 있던 이것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라니 공란 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누군지 알 수 없거나 일제시대 이름만 있고 누군지 모르겠다. 공란이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반드시 피고를 국가로 해야 돼. 이거 시장 군수청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자치구청장을 피고로 하면 된다.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토지의 경우에 시장을 필요로 하면 적격이 없고 건물의 경우 국가를 필요로 하면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할 때 건물의 경우에 건축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한 판결도 적격이 없어.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했어야 되지 이렇게 건축허가 명의인을 피고로 했다. 이거 적격이 없어요. 다시 한번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토지 건물 다 공통인데 이때도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해서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되고 판결 결론인 주문에 나와 있던 이유 중에 나와 있던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 적격을 말합니다.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면 되지만 소유자라니 비어있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토지는 국가를 피고로 해야 되며 건물은 시장 군수청장을 피고로 해야 되고 건축 허가명의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호까지 좀 알아두시고 3호도 다 공통이라고 했지 이거는 수용. 수용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 사람도 보조등이 하는데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이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되는 것이고 참고로 등기된 부동산이나 등기됐다 그러면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원시 취득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정 등기를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요거는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아니라는 거야. 건물. 그래서 이건 뭐냐?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장군수 이건 자치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 이 시장은 특별자치시장을 얘기하죠. 여기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건물의 경우에 보증이 할 수 있다는 토지는 해당성이 없다. 이거 토지는 해당성이 없다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럼 시장 등이 발행한 일정한 사실 확인서만 여기 해당. 사실 확인서만 되지 나머지 일치 안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보존등기 신청인 문제, 보존등기 신청인 문제 꼭 기억할 것. 총 네 가지가 있다. 토지 건물 나눠서 이렇게 이어진 조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뭐 154페이지와 155페이지 이렇게 나눠 설명했지만, 이거 뭐 굳이 이것도 판결 이렇게 설명이 조문 다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잘못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가 있다. 65조에 가니까 토지는 여기 마지막 네 번째는 없고 건물은 네 가지 다 알았죠? 일반적으로 제 1호 이거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대장 등 건축물 대장이나 이게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건물 신축하면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등기할 때는 특징이 요거 특히 이걸 또 기억할 게 뭐냐면 보존등기할 때 신청서를 낼 때 이건 단독 신청이라니까 누가 없다 아까 의무자가 없다 했잖아. 그러면 자 보존등기 신청정보와 관련해서 여기서 나머지 등기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등기 원인이 없다는 거 이거는 원인 일자 요게 권리등기 이게 다 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인 자 소유권 보존등기인 자 원인도 없고 원인 일자가 없다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와. 원인과 원인 일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원이 없으니까 제3자 허가동의 생략서인 농지증이나 토지거래 허가서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증등기할 때는. 그 다음에 예, 또 하나 보면 여기 진정명 회복.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여기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써주는데 원인 일자가 없어. 그래서 둘 다 없는 건 유일하게 권리등기 중에 소유권 보존등기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없다. 원인과 원인 일자 이 둘 다 안 쓰는 거예요. 원인, 원인 일자 이 두 가지 안 쓴다. 근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안 써줄.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책에서 156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중간에 3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라고 나오는데 작년에 이 보존등기 중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전에 좀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 나와서 그래서 이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는 원래 보존등기는 아까 단독 신청하는 건데 왜 직권하는 거냐? 특수한 거기 때문에 특수한 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특수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등 직권은 절차 개시 중에서 자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신청, 그 다음에 주체가 관공사는 뭐라고 한다고? 촉탁, 그 다음에 예외적 등기관이 직권,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의신청 과정 명령. 요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 근데 보증이 어떻게 한다? 원칙이 공동신청이지만 여기 단독, 요게 단독신청인데 소유권 보존등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령이 다 공동으로 왔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단독 신청한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등기관이 직권한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보존 등인 단독 신청하는 거지만 직권의 경우 그래서 작년에도 어렵게 나왔어 이게. 그럼 왜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등기관 해줘야 되느냐?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 신축하고 있는데 이게 미등기 건물 또는 이거보다 앞에서 미완성도 다 포함된다는 거야. 완성이 되어야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 신청해야 등기부 만들어졌는데 미등기란 건 보존등기 신청 안 했다는 것이고 미완성이란 건물도 준공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건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돈을 자 공사 대금을 받을 게 있어. 건축해 주는 사람인데 공사 대금을 받을 게 있어. 근데 A가 돈을 안 줘. 부도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 유치권 행사예요. 유치권 그냥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채권자가 돈을 받을 게 있다면 확실히 채권을 확정을 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돈이나 대금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가지고 집행 권원을 받아 놔야 돼. 판결문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과정이 금방 안 끝나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겼을 때 대비해서 보전 처분으로서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같은 걸 신청합니다. 어디다? 법원에. 관할 지방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면 이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문에 붙여놓은 게 아니라 등기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자 이렇게 가압류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죠. 관할 등기소로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어떻게 해준다? 가압류 등기를 촉탁해준다. 그러면 이 등기소인 등기관은 등기관은 법원에서 가압류라고 촉탁을 했으니까 가압류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게 미등기, 등기부도 없고 완성도 안 됐어. 그럼 어디다 가압류할 거냐? 어디다? 부동산 가압류 어디 하는 거라고? 등기부 하는 건데 등기부 자체가 없잖아요. 가압류할 수가 없지. 법원에서 해달라고 지금 촉탁이 왔는데. 그래서 이럴 때 등기관이 가압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뭐부터 하느냐? 보존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부에서 표제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표신 내역을 다 써줘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미완성 상태라면 여기다 단서를 달아 미완성 건물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면 이것만 말소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이제 뭘 하냐 소유권 보존등기 갑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해준다. A명이 부동산이니까 이걸 등기관 어떻게 했다고 이거를 직권을 해줍니다. 왜 직권했다? 여기다 가압류하려고 소유권 가압류 가압류 채권 이렇게 채권자 갑 이걸 써주기 위한 전제로서 이 촉탁으로 온 자 이 촉탁으로 들어온 이 등기를 해주기 위한 전제로서 뭐 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줬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부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이 등기 끝나면
원래는 A가 신청했으면 이 신청 A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얘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등기필 정보. 이런 경우는 특징이 등기필 정보는 만들지 않아요. 이거 안 만들고 그냥 등기가 끝났다고만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A가 보증인이 신청하지 않았어. 보증인이 등기 어떻게 했다고 직권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끝나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며 보존등기할 때 취득세 미납 통지는 같이 해줍니다. 취등록세 같은 거 안 냈잖아.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니까 세금은 안 냈으니까 미납 통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다? 직권한 보존등기인데 문제는 언제 상황이 이것은 자 이거 잘 보시면 자 미등기 부동산 건물 또는 이건 미완성까지 포함된 거예요. 미등기나 미완성. 여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이렇게 넓게 봐서 미등기 미완성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증등기하는 건데 이때 보증등기하는 상황이 언제냐 여기서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강제 이건 강제 경매를 말합니다. 임의 경매란 것은 담보권 실행하는 거니까 등기를 전제로 하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할 때 이때만 이렇게 시험 중개시험 요 네 가지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냈어요. 이건 작년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나 이거 계속 얘기했더니 체납 처분했다는 압류도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는 세무관서 하는 거예요. 세무관서에서 체납 처분에 압류 등기도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인데 요건 주의할 게 뭐냐면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가면 세무관서에서 요 세무관서 보존 등기를 먼저 같이 보존 등기도 같이 촉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을 안는 것뿐이야. 법률 규정이 보존 등기도 같이 먼저 촉탁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류, 체납에 의한 압류도 처분 제한 등기이지만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할 때는 보존 등기도 세무관서에서 같이 촉탁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어서 등기관이 직권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이거는. 알았어요?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직권한 소유권 보존 등기 중에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 등기 거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같은 이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증이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이것도 역시 직권 보증 등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권 보증 등기 하고 나서 만약에 건물이 사용 승인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다 이걸 지우면 돼. 여기 변경 등기 건물 다 이렇게 미완성인데 완성까지 됐어. 여기 다 이게 다 완성됐어. 그럼 여기다 2번 소유권 말소 원인은 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 승인 받으면 이것만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등기부 다 완성되는 것이고 또 가압류를 해놨더니 채권자 그래 돈을 갚아줄게 라고 얘가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압류만 말소 돈을 갚았다면 보존 등기 말소하지 않습니다. 2번 가압류 말소에서 나중에 이것만 지우면 되지 보존 등기 즉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가 처분 제한의 등기가 이게 말소되더라도 이 보존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알았어요?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뭐 암기한다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언제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용어가 보전 처분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소송하려면 미리 이겼을 때 대비해서 잡아놓아야 돼. 이게 뭐냐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 특적 금전 채권 아닐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건데 이건 다 무슨 등기다?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야. 그래서 가압류부터 신청하려고 봤더니 법원에선 해당 등기 촉탁할 때 등기와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에 되는데 지금 미완성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다 가압류하느냐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증등기부터 해놓고 나서 여기다 가압류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등기관에 의한 직권 보존 등기인데 이 처분 제한 등기 즉 직권을 보증하는 경우란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할 때 미등기 부동산에 하면 직권을 보증해야 되고
세금을 안 내서 압류 처분할 때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이지만 이 세무관서 압류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반드시 소유권 해당 부동산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를 먼저 촉탁하고 압류하라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등기에 직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세무관서에서 촉탁을 같이 해주는 거. 무슨 촉탁? 보존 등기도 같이 촉탁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이래서 요 부분까지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요거 정답은 이거 체납에 했던 압류할 때는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보존 등기를 촉탁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설명했어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도 시험장 가면 생각이 잘 안 나겠지. 그런데 이 원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언제 이게 직권 보존이 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모르고 암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예. 보존 등기를 직권한 경우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